민입니다. 유리해서 해볼게요. 저번에 이거 한 두 번 불러 올렸나? 한 번 불러 올렸나? 이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. 아마 여름철에 이거 불렀었던 것 같아요. 8월인가 7월이었던가 그때 불렀던 영상 링크를 해드릴, 이 영상에다 그 메모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랑 오늘 한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, 비교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려운 노래인데 지금 기량으로는 완창 할 수 있을까? 쫄지만 않으면 되니까. 모두 지난 일인데 이미 넌 내 곁에 없는데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별을. 시간이 흘러가도 추억보다 아픔으로 그렇게 남나 봐. 유리로 집을 지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던 너의 꿈 깨어져버린 유리 조각되어 내 가슴에 흩어져 내리네. 추억은 아주 잠시 나를 위로할 뿐 우리 이별 뒤로 사라져가고 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건 단 하나 이 세상이 끝나면 다시 만날 거야 저 하늘 위에서 그토록 놓지 않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너의 눈물 닦아줄 테니. 아까 좀 나갔다 다시 만날 거야 사비에서 좀 나가네요. 상대 조절하려고 노력 겁나 했는데. 8월달보단 낫구나. 추억은 아주 잠시 나를 위로할 뿐 우리 이별 뒤로 사라져가고 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건 단 하나 이 세상이 끝나 그토록 바라던 유리의 성을 지어서 날 지켜줄 거야 네 맘의 상처가 놓지 않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너의 눈물 닦아줄 테니 마음껏 울어도 돼 너의 눈물 닦아줄 테니.
테니. 어우 어렵다. 어우 땀나는 거 봐. 아 이게 성대 컨트롤을 잘해야 하는데 지를 땐 지르는데요 어디서 컨트롤을 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컨트롤은 복압 컨트롤을 말하는데 어차피 성대는 내 불수 뭐, 많이 하셔야겠어요.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성대 같은 경우 제가 반불수의적 근육으로 알고 있는데 막으로 이루어졌죠.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호흡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힘드냐면 뭐 처음에 다시 할 때 음 좀 나왔던 것 같고 갑자기 아에서 이로 하니까 저 하늘 위에서 할 때 위에 위 발음에서 약간 긁히고 사실 이거 이 노래를 8월 달에 했을 때는 뭐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끄는 걸 못했어요 제대로. 근데 이건 뭐 이제 나름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음은 좀 나갔어도. 그리고 이제 제일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토록 바라던 유리의 성을 지어서 그때는 할 때 유리의 성을 지어서 여기서는 이제 고음부기 때문에 유 할 때 이제 3옥타브 도를 찍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복압 그 상복부 여기를 조금 더 조금 이제 아 이거 말고 할 때 하는 수준의 복압을 유지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음이 떨어지죠. 그때 여기서 이제 긁히지 않으려면 여기서 힘을 한번 쉬어주고 아까 유리의 성을 지어서 했던 것보다는 복압을 좀 약하게 좀 그때는 그리고 약간 비강 쪽으로 느낌을 보내야 그때는 할 때 이제 중음이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한 달,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때는 이란 게 잘 안 됐어요. 그때는 막 이렇게 됐거든요. 힘을 좀 많이 빼야 되고 그리고 이 노래하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추억이 있는 노래라서 조금 오버했는데 약간 감정 실어 부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그 노래 부르는 순간순간 항상 저는 뭘 생각했냐면 복압을 신경 쓴 게 아니고 저의 이 목이 있죠. 목. 이 목구, 이 목 근육 자체가 저에게 없다고 생각했어요. 그냥. 그냥 목은 그냥 빈 공간이요. 빈 공간. 왜냐면 목을 너무 의식을 하면은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조여요. 그러니까 성대를 붙이는, 성대 조이는 게 아니고 목 근육이 조인다는 거죠. 그러면 노래 실패해버려요. 이것도 뭐 잘 부른 건 아닌데.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이거는 이제 힘 많이 안 줬어요 복부. 그러니까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. 하여튼 이렇게 막 이렇게 세게 해서 그때는 이렇게가 아니고 아주 짧게 이게 들리세요? 이게 복부라고 하면 팽창 살짝 이런 식으로 그때는 너의 손 놓지 않을게. 그런 다음에 마음껏 이제 극바사지오 나오죠. 이제 여기서는 마음껏 할 때 마음에서 이미 복압을 주고 있어요. 이제 마음 한 다음에 복부 탁 치면서 마음껏 이런 식으로. 아, 이거 좀 긁힌 소리 난다.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녀씨입니다. 구독 부탁드릴게요.